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마유. 아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 해삼 실험 2탄입니다. 2탄 해삼 실험은 뭐냐, 반으로 잘라도 두 마리가 되고, 얼렸다가 다시 물에 넣어놓으면 원상태로 복구되고,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물에 넣어도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했고요. 얼리는 것보다 햇빛에 말린 다음에 다시 물에 넣었을 때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실험이 더 흥미로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해삼을 잡으러 가야겠죠. 지금 해삼 잡으러 왔죠. 자, 그럼 바로 해삼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오. 여러분, 오늘 파도가 좀 많이 거세요. 이거 보세요. 오우야. 오늘은 제가 갑옷을 안 입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그냥 해삼이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저는 지금 해삼을 잡으러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낚시하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많고요. 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 여러분, 여기 물이 너무 깊은데요. 오늘 이거 해삼 못 찾을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지금 여기 다 바닥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다 바닥이어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 와, 미치는 와중에 저기 저 군소구나. 꺼져라. 자, 그래도 우선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소 되게 많다. 일이 안 풀리네. 해삼아, 해삼아 어딨니? 해삼아 나와라. 저거 뭐죠? 저기 바닷속 파인애플 네모 네모 스펀지 버려. 아 안녕, 밟진 않을게. 저 노란색 뭘까요? 수세미인가? 와, 이게 너무 오늘 세다. 이거 해삼 다 날아가겠다. 아 안녕, 역시 너 수컷이구나. 이 크기에 비해 집게가 크다. 네, 꺼져. 와, 이게 파도가 약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은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자칫하다가 발 잘못 디디면은 이거 바로 그냥 채널 삭제. 아 군소 크다. 오오야 이놈. 오 크기 봐봐. 오 미안해, 발로 해서. 날라가. 이상하게 물이 불면 군소가 많아요. 물이 불었을 때 군소들이 이 얕은 지형으로 많이 오려고 하나 봐요. 왜? 사실 얘는 나를 좋아하거든. 개소리죠? 와 진짜 안되겠습니다. 와 지금 파도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그래서 헌터팡 영상 최초로 해삼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해삼을 삼촌 네 횟집으로 가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해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삼을 실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곧 장마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맑을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해삼을 근데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얻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능력이에요. 너 이거 얻어올 수 있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삼을 가지고 왔음. 뭐야 이거? 병든 잭스페로우야 뭐야? 해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오 크기가 나쁘지 않아요. 잠시만요. 자 이거 보세요. 오 길게 늘어뜨려면 오 크기가 크죠? 자 이 녀석을 이제 말려보도록 할 건데, 밖에다가 한 5시간 정도 이제 말려뒀다가 다시 바닷물에 넣어놓으면은 과연 얘가 다시 환생을 할까? 환생? 자 요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바로 말려보도록 할게요. 해삼아 환생하러 가자. 여기가 출입구야. 자 지금 시각이 11시 5분입니다 그러면은 4시 5분까지 얘를 이제 방 건조시켜 놓고 다시 물에 넣어서 얘가 환생을 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드라이. 예쁘죠?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제가 1시간 뒤에 올라 그랬는데 아이 궁금해서 안 되겠네. 45분쯤 뒤에 왔는데 지금 해삼의 상태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하도 이 수분기가 많은 녀석이라. 자 한번 만져볼게요. 오, 되게 말라있어요. 물이 안 묻어있죠? 이게 지금 겉으로는 되게 빤딱빤딱 거려 보이는데 되게 그래도 말라있네. 5시간이면 좀 바싹 마를 것 같은데. 여러분, 햇빛이 더 잘 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5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이 지금 아직 윤기는 있어요. 윤기 잘잘 흐르는 녀석이에요. 나는 푸석한데 부럽다 너. 보시면은 얘가 이거 보세요. 지금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이 누르면은 눌린 자국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실험하기 너무 좋은 날인 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제 얼굴도 해삼이랑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손에 fuck. 1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해삼 이쪽 보시면은 약간 녹아 내린 것 같은데요. 이 살짝 얘가 더워서 녹아 내린 것 같아요. 이미 얘는 저 세상 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세요. 이 점액 군소 같아요. 버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삼이 거의 숨지기 직전이에요. 현재 시각 지금 2시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계 옆에 개미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는 완전 지금 고주망태예요. 거의 호랑말코가 돼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녹아버렸네. 이게
이게 살아날 수 있다고? 와 이거 지금 무슨 그냥 액체예요. 아 이거 그거구나. 그 해삼 액체 괴물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때 여러분이 걔 만지고 노시면요 손에 뭐 묻고요. 동물학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더 학대하고 있네요. 미안해 해삼아. 근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어차피 물에 넣어서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환생을 못할 제 뱃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옆에 있는 이게 위장인 것 같아요. 위장 내장인 것 같은데 여기 흰색 보이시죠? 위장 내장을 이제 내뿜더라고요. 이 도마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장 내장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이 도마 비싼 건데 해 위치가 바뀌어서 다시 위치를 해가 쨍쨍한 곳으로 옮겨볼게요. 옆에 시계를 다시 두겠습니다. 2시 52분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간호가 내렸죠 지금. 이게 녹은 이게 살아난다고? 보시면은 되게 작아졌어요. 아까 길었는데 움츠러들어가지고 지금 손가락 딱 한마디예요. 손가락 한마디. 그리고 물이 엄청 나왔어요. 어우 저희 수분을 쏟아내면서 자기를 유지를 하는 건지 이게 살아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4시에는 이제 제가 준비해둔 어항에다가 이제 해삼을 넣고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5시간 채워지기 20분 전이네요. 해삼 상태를 보시면요 얘 진짜 살면 저는 진짜 앞으로 해삼을 리스펙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물기 조금 있고요 그거 빼고는 지금 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살짝 건드려 볼게요. 너무 만지지 말고. 이야 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요 정도만 하고 지금 물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접 촬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삼의 상태입니다. 와 이거는 그냥 변인데? 느낌이 록 같은데 룽독성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쪽이 해삼 롱구멍이고요 이쪽이 얼굴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제가 준비해온 바닷물 삼촌한테 얻어왔어요. 왜냐면은 해삼이 재생을 하려면요 자기가 살던 물에서만 재생이 가능하답니다. 자기가 살던 뭐 염분의 농도가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촌한테 물을 얻어왔습니다. 어항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해삼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어항에 해삼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처음에 어떤 반응일지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거 보세요. 와 살 수 있다고? 이게? 와 내가 지금 뭘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와 우리 깨비 지금 변 만지는 것 같아요. 넣어보겠습니다. 마른 해삼 입장. 자 현재 물속에 들어가는데 뭐 점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네요. 이거 보세요. 자 해삼을 넣었습니다. 이 점액질 보세요. 아 달랑달랑. 자 지금 현재 무슨 액체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자 저게 해삼의 위장인지 내장인지 뭐 점액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으로 그냥 딱 자르면은 원래 주황색의 내장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네요. 자 지금 거의 여과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해삼이 이 정도로 절대 죽진 않아요. 시간을 두고 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15분이에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계 예쁘다. 아까 15분에 찍었죠? 지금 대충 한 25분 정도 흘렀는데 아니 죽은 것 같은데요? 아니 죽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뒤집어져 있는 거 그렇다 치고 뭐 주둥이나 롱구멍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삼이 바싹 말라도 물에 들어가면은 다시 그 모양만 완성되는 거래요. 일단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니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내일까지 영상을 찍어보고 마지막에는 잘라서 먹방으로 끝낼게요. 맛있겠다. 40분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녀석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제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혹시 상한 거라면은 어떡할까 나는? 자 우선 그래도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는데 얘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절단해서 두 마리로 만들려면 4년이 걸린다는데 이것도 4년 걸리는 거 아니겠지? 이제는 한 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7시 15분입니다. 물 상태 보이세요? 지금 몇 시간이 됐다고 지금 물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완전 그냥 썩은 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앞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물을 또 퍼왔습니다. 물을 갈아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가 얘가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해삼 실험이 곧 끝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러운 물을 빼주고 방금 퍼 바닷물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깨끗해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이제 물이 맑아져서 뭔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사실 개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쪽이 지금 완전 갈라져서 앞에 너덜너덜 거리잖아요. 자 이게 사실 해삼이 죽기 전에 약간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지 혼자 자살을 하는 건지 진짜 흐물흐물해지는 건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내장이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돼질 것 같습니다. 제발 사라졌으면. 왜냐면 그래야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내일 아침에 볼게요.
지금 해삼 실험한 지 하루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지금 6시간 뒤에 해삼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와, 어제 물을 갈아주고 불과 지금 한 7시간, 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녹았죠? 지금 이거 녹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장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장 위장을 얘가 그냥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냥 녹아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물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은 저 비브리오 폐혈증 플러스 식중독 플러스 채널 삭제. 자 여러분, 지금 해삼이 썩어버린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와 졸라 긴장된다. 와, 그냥 녹아 내려버렸네. 지금 점액질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이 점액질을 주방 바닥에 절대 난 떨어뜨릴 자신이 없어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저거 먹잖아요. 인생 끝나고 내 몸 버려 채널 삭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또 제가 원하는 결과를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패한 거겠죠. 온도가 안 맞을 수도 있겠고 뭐 등 여러 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처음에는 해삼이 위장을 다 내뱉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5시간 6시간 정도 물 안에 있었을 때 해삼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위장을 다 쏟아서 여과기를 일단 막아버리고 죽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자연 상태였으면은 말랐다가 뒀을 때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만 다시 갖춰진다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거는 해삼이 가설로만 보면은 믹서기에 완전 다 갈아도 다시 전부 다 재생된다는 가설도 심지어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험을 하지 못할 뿐더러, 왜냐면은 주동강 냈을 때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동강 냈는데 반 자라는 게 4년이면 믹서기로 갈았을 때는 제가 무덤 속에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전 실패해서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유! 아, 바다 냄새.